근데 이제 싱글녀들이 장희빈 묘를 찾아가서 장희빈 묘 앞에서 절을 올리고 묘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묘 앞에다가 돌을 던지래요. 남자친구가 일하면 총각해지면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 사실 요즘 뭐 남녀노소 다들 연애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님 또래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젊은 애들은 다 알거든요. 아 그래? 장희빈. 장희빈 알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아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밤에 장희빈 묘에 몰래 가가지고 그 묘에서 춤을 추래요. 그러면은 이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 누가 이런 거?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갈 중에 하나가. 무당 선생님 이런 건 알죠? 아니에요. 다행이다. 무당 선생님이 그랬으면 카메라 끄자 그럴라 그랬어. 맞다 안 맞다의 답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실험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장희빈 묘에 가서 춤을 춰볼게요. 언제 몇 월 며칠 날이라고 약속 못하고 제가 진짜 나도 그게 하고 싶다. 어? 그게 된다며. 웃으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 한번 팩트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상세한 내용이 조선 3대 악녀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장희빈이. 근데 이제 싱글녀들이 장희빈 묘를 찾아가서 기를 받으면 남친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서 할 일이 딱 세 가지래요. 장희빈 묘 앞에서 절을 올리고 묘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묘 앞에다가 돌을 던지래요. 야 근데 나가 춤추고 절하는 건 하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마인데 한때는 뭐 폐비가 돼서 타이거 봐서 공모였는데 우리가 나라 실력을 모시고 있는 나라서 돌 던지는 것처럼 뭐라고 이게 되냐? 다른 선생님들이 이게 맞대? 다른 선생님들은 무당이 피하는 귀신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아기 귀신이랑 하나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춤추는 귀신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무당들이 가기가 꺼려하는 묘 중에 하나가 장희빈의 묘래요. 왜냐면 그 묘 앞에서 계속 춤추고 웃고 있는 귀신이 이제 막 뛰어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선생님들이 뭐 그 선생님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나는 이제 장희빈 묘를 안 가죠. 일단 한나라 국모였겠다 하지만 국모였던 세월보다 어쨌든 너무 많은 피바람을 보고 너무 진짜 뭐 악녀라고 물론 이게 뭐 역사에 기록된 게 어떤 게 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장희빈 묘에는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동강 경주 쪽으로 가면 제가 능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전 장희빈 묘는 안 갔어. 그 장희빈이 너네한테 뭘 괴롭히고 안 괴롭히고 그런 게 문제야. 장희빈 마마한테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바빠. 그래서 너희들이 오든 가든 관심이 없는데 그 옆에 잡신들이 수비들이 그렇잖아. 걔네들이 너네한테 따라붙으면 문제가 되거나 그러거든. 아니 희빈 마마가 야 아무리 죽어도 썩어도 준치라고 어? 그래도 한나라에 어? 그래도 국모야. 어쨌든 한때는 원도 많고 한도 많은데 거기 니들 하나하나 오는데 제가 춤 잘 추나 이거 보고 있을 정도 한가하시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너네가 와갖고 설사 좀 잘못했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사약을 내리진 않는데 그 주위나 모든 응? 그런데 음기, 나쁜 기운들이나 수비들이나 잡신들이 움직이거든요. 어디든 기자들은 훈련님들이 보호막이란 방어막이 있어요. 근데 일반 무쟁이들이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돌 던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괜히 뭔가를 묻어 따라들면 남자친구가 이러면 총각 귀신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 그래도 괜찮다면 해봐. 해보고 나한테 후기 남겨줘.